인정? 근데 진짜 많이 바뀌었어. 난이 새끼가 솔방만 할줄 알았어. 급속도로 뭔가 이게 나 진짜 그래서 아 얘는 대단하다. 앞으로 어떤 트렌드가 와도 이 새끼 트렌드에 존나 민감한 거 알지? 얘가 그니까 트렌드 세터라고 그러지? 맞냐? 얘가 진짜 빨라. 그래서 얘는 마흔이 돼서도 난 장담할 수 있어. 네가 만약 아프리카를 계속 한다면 아프리카 지금 같다면 얘는 계속 탑 BJ일 거야. 근데 나는 장담 못해. 난 모르겠어. 근데 얘는 계속 탑일 거야. 그리고 계속 히키코모리고 계속 돼질 거야. 먼저 돈은 많은데 그런 방식일 거야. 인정? 사람을 빼는 모습 보고 싶어 근데. 최군 형은 MC 하면 형은 그 이제 말하더만 척척 안 하고 자기 1인 자라고 안 돼. 대놓고. 그건 맞잖아. 내가 1인자잖아. 아, 잘하긴 잘해. 아니, 아프리카에서 내가 1인자는 맞지. 아니, 장난. 아니, 대상 시상식에서 누가 진행을 그 떨리는 MC로 따지자면 진짜 손범수급이야. 손범수가. 손범수. 아, 좋다. 유재석 선배 존나 부담되는데. 손범수급. 인형 줄게. 오케이. 이창명. 아, 이창명. 아, 출발! 씨나 욕해요. 어룡킹! 남창희. 원래 내가 남창희 소리 들었는데. 노붐. 이노는 왁구 1인자지. 예, 코브라. 왁구 1인자. 아니, 쟤 왁구는 네가 1인자긴 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왁구는 1인자야. 그래, 팔다리 기럭지 다 떼놓고 얼굴만 얼굴만 보면. 팔다리 기럭지. 아, 근데 너도 키 커. 맞죠? 아, 이 새끼랑 합방만 하면 유튜브에서 계속 얼굴 크기가 아이, 뭐 없어? 노도가 뭐가 커, 키가. 존만 하잖아. 일어나봐, 우리. 어? 너도 나쁘잖아. 작아, 그러니까 너무 작게 봐요, 저는. 어, 나쁘잖아. 진짜 맞아. 진짜 맞아. 진짜 맞아. 자, 와, 맞아, 왜. 자, 아, 진짜로. 왜. 아니라니까, 뒤로 가봐. 그니까,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건,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거야. 이거야. 아, 맞아, 맞아. 아,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건. 근데, 그냥 대놓고 보면. 벽으로 붙어봐. 아니, 벽으로 아, 붙어봐. 그래, 그래. 벽으로 붙어봐. 그래, 딱 진짜 벽으로 붙자. 봐봐. 아, 진짜 올리지 마. 아, 봐, 이거야, 맞아. 그냥. 그 차이가 그 차이야. 어, 근데 이제 인방계를 떠드는 짤로 보여줘. 아, 짤로. 아, 하나, 둘, 셋. 세이노, 세이노. 아, 재밌다니까. 근데 웃긴 거 여러분들 코트도 비율 나쁘지 않다? 아, 좋아요. 얼굴 얘도 팔다리 얇고 얼굴 작고 얼굴 비율은 사실 나 인정할게. 내가 최악이야. 내가 여기서 키가 제일 크거든. 근데 최군 형이 키가 딱 보면 아 우리도 다 서가 남자끼. 근데 다 이제 최군 형이 존나 커 보여 실제로. 아, 눈치도 있어. 근데 대가리가 커가지고. 눈치도 있어. 아, 도레미야, 도레미. 야, 놀러 와야 돼. 여기 그 있지. 다 이렇게 어차피 얼굴이 다 해. 뒤로 와, 뒤로. 아, 뒤꿈치 두 집어. 아, 뒤로. 아, 아니야. 나 이거 이게 손 때문에 그런 거야. 손 때문에. 이게 맞다니까. 이게 맞아. 맞아, 맞는데. 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작아 보이면 진짜 작은 거예요. 아, 나는 근데 어깨 라인이 진짜 낮아. 목이 존나 길어 나는. 아, 맞아. 목이 길면 얼굴이 더 커 보여. 나 목이 존나 길어. 그냥 비율이. 나도 목이 진짜 길거든. 초이스. 우리 초이스. 장대야. 최악이다. 거제도다. 거제도. 아, 골라봐. 몇 번이야? 노래방이다. 노래방. 몇 번이야? 어차피 안는데. 1번. 어, 근데 장단아 진짜 순해 보구나. 아, 그게 낫지. 근데 이 진짜. 아니, 야, 너 뭐야, 너 진심이? 장단아. 나는 너 여기 자고 가. 자고랑 잘. 얘가 무서운 게 뭐냐면 방송에서 이렇게 딱 하는데 방송 딱 끝나잖아요. 얘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자꾸 나를 고르네. 왜? 좋은 거지. 그럼 내가 콘텐츠 추천해 줄게. 진짜라니까. 너 내가 콘텐츠 추천해 줄게. 온앤오프라고 요즘에 유튜브에 아 그 지상. 어, 알아요. 근데 성희요. 방송 하자마자 노트북 시켜서 방송 하나 켜. 생방 키지마가 녹화를 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짱다라 애프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짱다가 하고 싶다. BJ들의 방종. 그래서 그 방송 제목, 그 콘텐츠 제목은 방종 후야. 그니까. 닥터 후처럼. 진짜 그러면 쌩까지. 아, 근데 진짜 그 정도로 쌩까나 보다. 짱다가 좀 조심스러운 걸 수도 있어. 나는 니네 둘이 뭐 하면은 업결대 말고 다른 걸 하려 했어. 뭐. 나도 옛날 스틸 올스프레이 하려고 했는데 니네들 돈 존나 걸고 그거 한번 땡길라 그랬어. 니네들 접목시킬라 그랬어. 돈 걸고 하는 거. 재밌겠다. 도와주면 머리 고데기 하고 갔네 너. 아, 스프레이 뿌렸어. 광고주들 아, 보니까. 뭔지 알지? 상처도 받고 왔어. 디테일해. 한잔합시다. 어, 한잔합시다? 야, 남순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네. 아, 이제는 많이 많고 마셔도 돼. 나 아까까지 아니, 남순이 입에서 한잔합시다. 뭔지 알아?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에서 대한독립만세가 나올 수가 없는 단어. 아이고, 뭐야, 뭐야. 아, 사케들 아이디 우리 사케들 아이디님 별풍선 1125개 나이스. 너무 감사합니다. 나
앤디 또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또야님입니다. 또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좀 집들이 온 보람이 있네. 아 이제 7만 채웠어. 개 가까이 된다 이제. 아, 아. 저 보여? 어, 아 보이지. 야 저 술 좀 주라. 난 저것만 다 먹었냐? 아 남순이가 아, 마셔야지 마셔. 어 마셔야지 마셔. 다 먹었냐고? 아 야 10만 개 받을 때까지 일단 비웠어. 안 일어난단 말이야. 술 앵코 났어. 하나 더 줘. 아 여기 있습니다. 야, 아, 더 있어. 야 술 좀 더 줘봐. 어, 아니 비싼 거 이제 나올 때가 된 거 같은데. 이거지. 어, 좋았어. 어, 맞아, 맞아, 맞아. 나올 거야, 나올 거야. 근데 이제 좀 약간 뭔가. 서른 살 가져와. 서른 살 가져올 때 됐지. 근데 그 뭐라 그럴까? 술 다들 괜찮죠? 무한이야, 이 사람들은. 어? 진짜 이 사람들 무한이야. 아, 그래? 우리 오랜만에 계속 달려보네. 그니까. 나 어차피 나 어차피 갑형인데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차에서 자면 돼. 좋아. 나도 내일 나도 오늘 중요한 방송인데. 야, 그것보다 무엇보다 김인호 씨 집들인데 우리가 술 빼고 그러면 되냐? 그치. 부담감 짜네. 인호도 한잔 해야지. 와 주세요 형님. 야 부담감 진짜 가져. 오늘 받은 통 엠브리를 하면 안 돼. 어? 그건 좀이야. 아 너무 좋다. 그건 좀 왜? 그건 짱다. 시발. 그건 좀. 아 진짜 그건 아니지. 아 왜?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야, 옛날에는 근데 지금도 있나? BJ도 합방하면 N분이라는 애들? 아 있대요. 로켓당. 아 로켓당. 세금 처리하고. 아 거기는 뭐. 근데 남자들끼리는 합방을 와서 별풍 N분이라면 별론데. 근데 약간 시청자 적은 사람들은 그거 갖다 많이 싸운대요. 예. 넌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왜 안 받아줘?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이 싸우고. 5만원 더 줘. 왜냐면 그것도 다 밥줄인데. 그치. 뭘 할 건 아니지. 뭐라 할 건 아니지. 아니 근데 이번에 내가 BJ 급의 차이라고 간단한 소소 콘텐츠를 했어. 어, 봤어요. 어. 네. 한 명이 불면... 어떻게 네가 봐 이 새끼야. 네 그 시간에 짱다 오그로 끌어가지고 다시 시청자. 예. 네, 그래서 일부러 봤어. 일부러 내가 네, 이 새끼야 내가 2000명한테 왜 이렇게 일찍 켰냐. 이 새끼야 개새끼인 게 등장하면서 뭐라 하지 알아? 아 형 나 왜 불렀어? 아 나 이 방송 봐야 되는데? 그때 내가 짱다랑 방송하고 있었어. 아니, 4만 명 볼 때 맞지? 아니 4만 명이면 감스터 아니면 뭐 철도 아니면 봉준이 해야지. 아 왜 너냐고! 아니 니 콘텐츠 아니까 전도 가려고 했어. 아 그렇지! 존나 웃긴 게 이 새끼들 존나 웃긴 게 그거 갖다가 채근 형한테 계속 뭐라 해. 아 형 나 왜 불러. 그니까 그 뭐야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블루투스. 아 블루투스로 보다가 제가 그거 보다 들어왔어. 아 진짜? 나 이거 봐야 돼 이러면서. 얘는 뭐냐면 한번 드립지 빨리. 인호 어그로 끌려 있으니까 형 최대한 끌라는 거야. 근데 영민이랑 얼만큼 끌어야 돼? 근데 멤버가 너무 안 좋게 했어 사실. 영민이랑 어디까지 끌어야 돼? 내가. 맞아. 그 억울한 못 이기는데 그만 홀짝 되는데. 그래도 뭐 그래도 시청자 수 채워야 된다는 생각. 그래도 이만 찍었어. 아 노래 노래는 하더라. 콘텐츠 자체는 재밌었어. 급의 차이. 내가 이제 정글 차이 탑 차이 보면서 느낀 게 어 생각나는 콘텐츠인데 급 차이. 그래가지고 이제 주제를 다 차이로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우리 재밌어가지고 다음은 역캠편. 다음 뭐 웃음 편 해보려고. 머리 좋다니까. 노력하는 게 그 어떻게 하면서 런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또 요가복 입은 여자 나온 거야. 아 적절해. 나 진짜 몰랐거든. 눈 돌아가지고 막 거기서 난 와 이 새끼 프로다 씨발 진짜. 아, 진짜 몰랐어. 하면서 거기 유튜브에 올렸어. 종이 잘 나왔어. 야 근데 와. 잠깐만. 야 그거 봤어. 잠깐만. 아 진짜 미안해. 대단해. 지금 윤태현이 말 없는 거 보니까 너 안 봤지 내 방송. 어. 아, 원래 남의 방송 얘기할 때 존나 껴들거든? 니가 안 본 거야. 거봐, 캔들이 못 끼우는 이유가 있다니까. 내 콘텐츠 그래, 수정아 봤지? 나는 봤어. 니네랑 공통적이게 맞추려면 우리 뭐 게임하거나 그냥 이성적인 얘기 해야 돼. 그래. 아, 그게 아니라 추정이만 그거야. 자기는 코팅한테 계속 말을 걸어주는데 이 형이 안 받아주는 거야. 아, 추정이가 나 그랬어? 맞지, 추정아. 아, 그랬어? 그래. 맞아. 그래. 작게 얘기하니까 못했지. 크게 얘기해, 코트야, 이래. 맞다니까. 추정이가. 그래, 야, 추정아. 시원이 아니, 나이가 들어서 귀가 먹었을 수도 있어. 아니야, 나 귀에 뭐 박았어. 어, 뭐야, 하품 뭐야? 뭐야? 하품? 하품 뭐야? 어? 야, 어... 3시도 안 됐는데 하품을 한다고? 어? 아, 내가... 아니, 뭐야, 남순이 뭐야, 이 씨발. 남순이 하품하는 거 진짜... 막 보여줘? 미친 텐션 보여줘? 어. 아, 그리고 이 형은 좀 타격감이 없어. 타격감이 없어. 아니, 그게 내가 이게 뭐냐면은 너무 좀 너무가 너무 어. 위치를 너무 해주더라고. 아니야. 아니, 나 욕도 좀 해줘야 되는 거야, 서 아니, 앞에서 힘 빼고 왔을 수도 있어. 아니야. 너무, 그니까, 우리가 공격을 안 해. 좀 잔바리 토크가 너무 짙어. 오늘 방송이. 내가.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로. 아, 그게 왜 그래. 내가 왜 고성이랑 방송이 좋은지 알아? 어, 네. 거기는 그게 없어. 급이 없어.
하면서도 야 이 씨볼 새끼 뭐해? 약간 이것도 아, 다 그래. 이해했는데 나 이 형이 어려운 게 어. 아 야 이 씨 막 이게 돼. 아 맞다니까 근데 이게. 아니 쟤 비교하는 거는 솔직히 안 좋은 들어와 거. 들어와 시원하게 들어와. 이주하고 이주한만의 분위기가 있는 거지. 남의 방송과 비교하면은 진짜 끝도 없어. 들어와 들어와 시원하게 들어와. 지금 이 상황이에요. 알겠어. 아, 미안해 미안해. 어, 딱 얘기하자. 축구로 치면 아 비교하면 안 돼. 아, 맞지, 보성이는 맞지. 스트라이커고 지코 형도 스트라이커야. 맞지, 철구도 맞지, 스트라이커. 아 그 맞아 맞아 죄송합니다. 근데 네. 얘는 스트라이커 아니야. 얘는 미드라이커예요. 램파드 아죠. 미드필더에서 골 넣으면 미드라이커야.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스트라이커가 없잖아 지금 여기에. 맞지. 미드라이커만 있잖아? 어. 그러면 어? 얘가 골 못 넣으면 이 게임은 죽는 게임이 돼. 아 맞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지. 오해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돼. 어. 공이. 야 그거네. 네이마르 같은 새끼네. 어. 존나. 아 맞잖아. 결승에 못 넣어서 그냥 방 둘러간 새끼. 아 맞지 않아요? 존나 추갈못이네. 아니 네이마르가 여기 아 형이 아, 이번에 맞잖아요. 네이마르가 이번에 결승에서 못해가지고 방출장했잖아요 유벤투스로. 아니 그냥 코로나 걸렸는데 걔? 네이마르? 근데 이거는 어. 리그가 아니라 친선경기야 이 새끼야. 여기서 내가 왜 꼬는 거야? 나한테 꼴보라고 불렀냐? 아, 꼴렀다 가는 거야. 네. 그건 네. 눈도서 안 먹겠어. 네, 꼴리기면 꼴리기만 해 그러면. 어? 어? 그래 알았어. 잉? 친선경기 재밌다. 와. 아 근데 요즘에 근데 나는 좀 재밌어. 나는 요즘에 내가 보라가 재밌는 게 뭐냐면 둘 다 먹지도 않고 그러고. 아니 나 잠시 추정아 너무 세게 탔어 이거. 먹지도 아니 일자는 안 먹어. 아니 솔직히 얘기할게. 우리 둘이는 양맥 먹고 있어. 여기는 양주랑 음료수 먹고 있어. 나도 계속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추정아 근데 나 이게 제일 싫어. 술 먹방 할 때 난 이렇게 먹었으니까 취했다. 아 술은 취하려고 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거 하나 인정해줘 제발. 아 와요. 그럼 다 마셔. 아 먹을 아니 그 오케이. 이거 하고 다 마실게. 이거 하고. 여러분들 술 먹방 할 때 제발 취했다 안 했으면 좋겠어. 왠지 알아? 맞아. 취하려고 먹는 거고 취한 모습을 보려고 여러분들 들어온 맞아, 거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약간의 맞아. 실수나 약간의 흐트러짐도 여러분들이 이뻐해주고 받아줘야지. 그거 아니고 술 먹방은 욕하지 마. 맞아 아저씨. 설명하지 마. 설명하지 마 제발. 맞아? 설명하지 마. 맞아? 이게 설명 좀 하지 마. 알았어.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았어. 아 왜냐면 아니 근데 맞는 말이야 진짜. 야 잠깐만 개새끼야 뭐했어? 개새끼 뭐야 눈가에 눈물 뭐야 씨발로가 나 한 번에 아니라 그냥 표정으로라도 웃길라고 이제 아이고 이상해. 야 근데 공실이 많이 쏘시더라. 공실이 형이 나가라. 실망이 엉겼다. 와. 근데 이 새끼 지금 억가가 아닌 게 지금 뭔지 알아요? 진짜 눈에 눈물 맺혔어요. 네. 진짜 피곤하지 지금. 아니 아니라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트 형이 술 잘 먹는다. 아니 요즘 피곤해서 그래 막 합방 많이 불려다니고 그래가지고. 뭘 원래 불려다니 어디 합방 안 했잖아. 네가 얘기할 때 이렇게 할게. 아니 맞아. 피로가 쌓여가지고 뭐. 근데 코트 요즘에 또라는 게 뭔지 알아? 새벽 4시에 만탈이다. 씨발 시청자 유지자 개 또라이 거 개 좀비 반이야 여기. 아 이슈나 이런 건 진짜 잘 살리지. 앞으로까지 누가 해. 새벽에 방송복이 취... 아이 씨발 나 맞다. 와 이거 실제로 내가 존나 개웃겨. 살리니까 딱 씨발. 진짜 대단해 진짜. 근데 풍이 존나 안 터져. 자꾸 콘텐츠 하면은 안 터지지. 아 콘텐츠도 아니고 솔방에도 안 터져. 얘 방은 유튜버가 잘 되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풍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네 능력 부족이라는 게 아니고 끝까지 듣고 딱딱해 개새끼야. 그래 시작부터가 시작부터. 근데 이거 할 때 옆에 있어야 돼요. 왠지 알아요? 개미가 올라가. 아 개미가 올라가. 차주형님도 555 해주셨고. 어 감사합니다. 자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정 팬이 풍력이 좋구나. 아니 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싸줘 오늘? 그러니까. 어, CJ. 아니 내가 인호 오빠 칭찬 진짜 방송에서 많이 하고 진짜? 유일하게 뭐 방송 끄고도 만날 수 있는 오빠 그랬다더만. 아니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만날 수 있는 거 아닌데 그냥 총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어? 너 너무 뒀어? 응? 아 걸러야 돼. 묻었지. 너무 묻었네. 걸러야 돼. 야 뭐 아니 뭐 묻었는데. 너무 묻었다고 인마. 묻었지. 아. 아니 나는 근데 솔직히 사석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둘이야. 나랑 누구? 너 아 푸니 형. 아, 오빠는 공방에서만 봐. 방송 키고만 봐. 나 터치하지 마 이제. 알았어. 아 근데 추정이가 나 흔드네. 왜? 네? 흔든다고요? 아 뭐를 이랬다 저랬다? 아 그래요? 남순이 왜 근데 추정아? 여우리 형. 남순님이요? 아 속이 너무 많아.
속이 많아. 아 비밀이 너무 많아. 그럼 당연히 비밀 있어야지. 비밀 어떻게 털어. 아 이런 사람이랑은 좀 친해지기 어렵지. 아이. 그럼 너부터 비밀 없는지 확인해봐도 돼? 아 나는 이놈 오빠한테 다 털어놨어. 근데 맞아요. 맞죠? 얘는 남자 위에서 털어놨어 아니면? 아니 전혀 절대 진짜 절대 진짜 없고 진짜 혼자 아니라? 어 남자도 없고 애가 좀 일단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좀 불쌍해. 그래서 여자는 나는, 있잖아 근데. 어? 여자는 있을 거 아니야. 아 여자가 진짜 없어. 진짜 없는데 완전 그거야. 그래 난 그냥... 그래서 항상 하는 게 좋은 남자 안 하면 좋겠어 차라리. 그래 난 차라리 나는 지금 뭐야? 어, 아 진짜야. 토크 몬스터. 어, 조금 좀 좋은 날도 안 왔으면 좋겠어, 진짜로. 절대. 코트는 뭐 계속 뭔가 날려줘. 참아서 아니, 그런 거야. 아니. 자, 입이 근질근질한데. 그치. 입이 나오지. 맞아. 아, 궁금해, 뭔데. 이제는 형, 이제 해, 그냥 이제. 어? 그게 아니야, 병신들 아니야. 니네 재미없다고 지 혼자 캐릭터 하는 거야. 이 와중에 지 혼자 리액션으로 웃기려고 지 분량 찾는 거라고. 사실 따져보면 개이 씨발놈이야. 뭐야? 라면, 야, 뭐야, 네. 라면이 뭐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와 버려? 라면, 오케이, 어. 이거 좀 치웁시다. 난 라면은 뭐 난 안 먹어도 돼. 일단 치울 거 치우래. 가져와 봐요. 오, 제대로 끓였네. 스낵면? 느낌 있게 잡네. 이거 좀 받아줘. 근데 남순 세팅 같다 진짜. 왜? 저는 요즘에 이 정도도 못해요. 킹비오로 살잖아. 안주 대박이다. 이러면 술 한 두 병 더 마시지. 오 진짜? 야 대박이다 진짜. 저게 너구리 같은데? 모르겠어. 이거 다 면발이 좋네. 어 딱 너구리네. 어 아니네. 아 이러면 술 더 두 병 먹고 육개장 좀 먹고 드세요. 육개장 컵라면을 빻아가지고 여기다 끓인 거예요. 아 야무지네. 아, 봐봐요. 육개장이잖아요. 컵라면. 와. 컵라면을 뒤집어서 그러니까 뭐냐? 트랙이 맛있구만. 정말 맛있네. 왜? 뭐에 웃은 거야? 아? 같이 웃자. 아니 반응해. 반응해? 어. 아니 근데 컵라면을 따로 끓인 건 맞는 거 같아. 근데 진짜 맛있어. 와. 아니야 죽지 마. 나 안 먹었어. 사실 못 주워. 왜? 아니 이게 접혀서? 아 기억 빼야 돼. 짱다 이제 방송 짱다 열심히 방송할 거지? 해야 이렇게까지 될 건데 해야 그래. 라면은 근데 먹어야 돼. 우선 보니까 라면은 아 근데 먹고 싶은데 아 이제 못 먹겠다. 이제 많이 칠까? 부르르짝짝 부르르짝짝 맛 좋은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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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감은 그러하지 부르르짝짝 부르르짝짝 맛 좋은 라면 세상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라면을 먹을까 짜라란 짠짠짠 남순아 와, 준영 오! 와, 준영 언니! 또 이렇게 또 하자라고! 야, 일기상 우리 팬이야! 야, 준영 너 기념일 언제야? 기념일 없어! 언니, 나 방송 망해! 여기 났다! 아, 고마워. 아, 감사합니다. 준영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잔 하라고 주셨으니까 또 한잔 해봅시다. 젓가락으로 붙지 마요. 아니야. 젓가락으로 썼나? 술 좀 줘봐. 저기 있네. 어? 언니 사랑해. 술 좀 달라고? 술 좀 티슈 줄 거야? 아씨. 그건 아니잖아. 너 그건 아니었잖아. 너무 아쉬워. 아, 술 좀 따라가 하면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남아비탑을 간생보살. 한번 웃기려고 한 중생인데 뭔들 이해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저자는. 신동미가 이제. 아, 왜? 나 왜? 아 받아서 받고 아유 조심하시지요. 저는 앞으로 티슈를 줘야 됩니다. 저자는 미친 자가 아닌가. 나 원래 티 받고 이랬어. 진짜인가. 티슈보다 티슈가 필요해 보여. 어, 현금 있어? 응. 뭐야 2만원만 줘. 자기야 적당히 해. 너 뭐야 너 라면은 먹어. 아 씨 왜 나한테 자기야 하다가 여기 자기한데. 나는 그냥 사람 부를 때 자기야 해. 아 진짜? 응. 아, 존나 나 혼자 부르신데. 아 나 그렇게 생각했지. 미안해. 아 우리 엄마랑 무슨 식이야? 뭐 내리는 거야? 완전 아니 그 받아 왜 좀 따라줘 멀잖아 이렇게 다 가리잖아 내 라면에 양주를 흘리지 말라 뭐 신들어 어떠하니요
원효대사께서도 해골물을 너희들이 풀어해라. 존나 잘 맞는다. 그러니까. 아니, 난 진짜 너무 재밌다. 그냥 맛있게 드시지요. 재밌어, 수정아? 아니, 안 먹어. 안 먹어. 민기자 버리지 마라. 먹어주라. 먹어줘. 왜? 먹어줘. 예의지 임마. 뭐. 알았어, 알았어. 민마, 상대방 민망하고 생각. 아, 또, 그래? 또 네가 또 먹는다고? 어? 부을까 봐. 그거 말. 아, 먹여줘야지. 그래. 저런 내가 밥먹을 얘기를 봤나. 왜? 와. 예헤. 여기서도 상렬쇼를 하다니. 오랜만에 BJ 조로의 후회를 보는구만. 그냥 말을 여기했었지. 소혜야, 불편하게 하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이런 거밖에 없어서요. 조로입니다. 저런 불경한 놈을 봤나.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병건해지는군요. 짱단 라면 안 먹는가? 저요? 저 먹고 싶어요. 내 것 뺏어 먹지 말라. 진짜. 난 국물 먹고 싶어. 국물? 야 이 자식아 이거. 아, 조심해야 돼. 근데 이런 스타일이 나는 주지 스님이니라. 주지 스님이 잘 주지. 아니, 국물 한번 갖고 먹고 싶어. 국물 한번 먹어보게나. 먹었던 거지만 내 돈 내 산 말고 내가 먹던 거. 내 말. 입 댔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 여기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그만 죄를 범했어. 아 맛있어. 주지스님이 잘 주고 다니. 미안합니다. 자주 방송하세요. 근데 우리도 자주 방송 못하는 게 뭔지 알아? 주고받고가 잘 되는 거야. 에어컨이 빵빵하네. 방이 존망하니까 에어컨 바람이 나갈 틈이 없네. 잘 받아준다. 우리 둘은 에어컨이 빵빵해야 돼. 맞아, 맞아. 시원해야 돼. 진짜로. 궁금한 형, 형 이렇게 방송 좀 늦잖아요. 그럼 아람 씨가 이해해줘요? 각자야. 우린 각자. 아 진짜? 몇 시에 들어와요? 아람이랑 나 따로 사는데? 뭐 공부 안 해.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믿음이. 어, 그지. 그거 가지고 말한 거. 그런 거 가지고 저 게임을 막 남자 그 일을 간섭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지. 우리는 최고 오빠는 이해 안 해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 없잖아. 아, 그 전에. 미어. 나는. 바다 개새. 신문. 아 왜? 이런 개가 파먹을 놈을 봤나. 네가 받아줄지 안 받는 아니 뭐냐면 나는. 이제는 얘기하자면 많이 썼어. 옛날에. 그치 이게 이거 이게 그. 내가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나는 아무 아 고맙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방송을 했어. 그리고 심지어 내 팬들도 다 좋았어. 근데 내 여자친구가 인방기를 알아버린 거야. BJ가 아닌데. 그러면 오빠가 최군 오빠가 내 남자친구가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방송했다. 1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1시쯤에 인방기를 검색할 거 아니야. 그럼 억가 새끼들이 짤하고 뭐 태페 방송 모든 게 그거 보고 근데 오빠 왜 꼭 그런 방송해? 뭔 소리야? 나 오늘 합방하고 갔잖아. 왜? 꼭 왜 그런 거 해? 그럼 그때부터 처음에는 뭐지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불이 붙어서 안 되더라. 그 물어본 이노는 그러면 그런 적 있었어 너도? 난 존나 많지. 아 그래? 이해를 못해? 어. 예를 들면은 나는 그러니까 너 알잖아 알거든. 난 일반 그러니까 얘가 막 일반 게스트야. 난 전혀 방송이야. 이렇게 하면은 연병을 떨지 그냥. 그냥 방송 끝나면은 그냥 전쟁터야. 국물 이거 마셔. 자연스럽네. 할 수밖에 없지. 순이는 짱단은 뭔가 이해를 하나 보다 뭔가. 할 수밖에 없지 그게. 마셔. 왜 할 수밖에 없어? 지금 쟤는 좋아서 아니, 마시라고. 쟤는 좋은데 이게 다시 딸년한테 가 있으면 이제 팔 부러뜨리는 거지 이제. 아 너 좋아 진짜 확실히 말해. 어, 얘가 나 좋아. 야 진짜, 얘가 되게 좋은데. 아 웃기지 마. 야 얘, 나는 원래 내가 얘가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얘 존나 무서운 게. 난 되게 사심이야. 얘 존나 무섭다니까. 아 내가 볼 때 네가 좀 약간 성가는 것 같아. 너가 더 무서워. 이런 불경한 것들. 왜 그래? 얘 진짜 무서워. 불경한 것들. 난 녹장 존버한다.
어찌 그러느냐? 너 짜증 내가 봤을 때 결국에 노도와 보도는 하나인 것을. 아 얘 좀 말 좀 들어줘. 그래 안세 내 말 좀 들어줘. 내 말 좀 들어줘 추천. 내가 봤을 때 언니가 성 붙는 것 같아. 어 그래? 내가? 둘이 뭐 있는 것 같아. 여자가 볼 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아 절대 없지. 맛있지. 봐봐 성 붙잖아. 아 근데 왜냐면 저 뭐지 짱다야 처음 봤지만 이해해줘. 왜냐면 노도는 최근에 이별했잖아. 너한테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도 시, 아 형님 어? 내 개인적인 아, 생각이야 그만둬. 뭐냐면 맞지 짱다야 너한테 진짜 진심이 있더라도 만약에 그게 있었지 이 새끼가 남자라서 아 내가 진짜 진심인데 만약에 이 타이밍에 진짜라고 하면 가벼워 보일까봐 내 진심이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였어. 맞지? 나 좀... 근데 난 저게 존나 마음에 들지. 그러니까 이 새끼도 한다니까 형님. 뭐를 해. 너도 진실된 사랑 하잖아. 난 안 하는데? 난 사랑이야 하던 적이 없어. 얘는 가족도 안 사랑하는데 무슨 소리야. 내 새끼가 마음에 들지. 나 방송을 사랑해. 나 애들을 사랑해. 쟤는 그거야. 진짜 방송을 사랑해. 쟤는 뭐야 그 뭐 김남숙 PD? 그 뭐지? 드라마 그 하는 사람 누구지? 작가? 어 아. 그거야 쟤는 그 딱 그거야 어떻게 스토리만 짜려고 해 그래 그건 맞아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 아니야 난 내가 자신이 그래? 많아. 한 번도 약간 김은숙 그래 김은숙 작가 맞아요 김은숙 작가 김은숙 작가 우결이가 나는 명작이야 얘 뭐라 하는지 뭐라고? 아니 한 번도 약간 우결해서 징결 한 적 없어요? 없어 다 그거 대본이야 직결 난 직결하지 근데 안 하는 게 나아 지금 당장은 왜냐면은 그 나중에 했다가 진결했다가 헤어져봐. 그건 맞지. 그지 힘들지. 직업도? 어? 직업도? 뭔 말이야? 직업? 지갑? 어 그것도 그거야. 진짜야. 다 대본이지. 나 그건 물어보고 싶은데? 나 솔직히 너 복염이랑 합방할 때 동거? 연병하고 있네 씨발. 아니 동거는 진짜 둘이 사귀겠지 이 생각했어 나는 솔직히. 왜냐면 나는 솔직히 그랬어요. 나는 안 사귄다 사귄다. 아니 나는 왜 그랬냐면 아이 똥 싸고 있나 둘이 사귀면서 그냥 괜히 컨텐츠화 하네 나 그 생각 했었어. 왜냐면 말이 안 되거든 내 기준에는 걔 십선비라 남녀가 뭐 씨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그냥 컨텐츠였다며 도경 형이 이럴 게 많은데 아 얘 만나는데 왜 이러 아 아니 나 솔직히 존나 자존심 상했어. 왜? 안 건들어서? 전혀? 그지 그러면 내가 자존심 오늘 세워줄게 아 건들어주길 바랬던 거야? 아니 아니야 어?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러네? 아! 그건 아니야 아니 이걸로 자존심 안 세워지지 그러니까 좀 놀랬다 그치 아이 그건 아니지 근데 내가 복염 입장이라도 안 건들어 안 건들지 나도 왜요? 아이 그 소통 평이 맞아야지 얘가 소통 대신이잖아 건들었다가 얘라도 들어서 봐 예를 들어서 다음날 콘텐츠 하려고 아무 전화했는데 어? 어디에요? 그랬는데 전화 왔어 안녕하세요 노빠꾸 정배우의 정배우입니다 예? 아 자식 같이 있는데? 어째 무슨 일 있으셨다고요? 난리나 진용진 붙고 여기 그 누구지 그? 감별사 있잖아 그 누구 주작 감별사 그 누구지? 머리 김사 존나 무서워 존나 무서워 그래 와, 되게 안 건드는 게 맞지 힘들게 사네 이거 나 물어볼게 보경 형 좋아했어? 아 솔직히 사심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자존심 상하고 이후로부터 마음 접었지 아 나는 방송에서 늘 얘기했어요 나 솔직히 처음에 사심이었다 근데 그 이후로 접었다 근데 보경이랑 어울리진 않았어 솔직히 나는 왜냐면 아니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오 멋있다 멋있다. 난 보기면 제일 잘 어울렸던 여자는 주기 대한민국이 없어. 아 그 여자. 화망이 표시 망태오 스테이션 세우며 와 펑팅도 만났잖아 레전드였지. 펑팅무지. 아 그럼 그거 한번 말해볼까요 형님. 형님이 되게 딱 잘하니까 이 BJ들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BJ 한번 말해주세요. 어때요? 잘 어울리는 BJ? 이쪽부터. 짱다부터. 짱다는 옥규 지코 형 옥규 아~ 지코 형한테 한번 가면은 좀 뭔가 아니, 나는 반대야 정신 바짝 차릴 것 같고 옥규를 만나면 오히려 짱다가 그 숨겨왔던 본인의 별짓 미안해요 이게 옥규랑 친해 코로나가 아닌 거 이게
나는 만식님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강만식이랑? 알림이 만났어. 미안합니다. 난 김인호. 그래 솔직히 근데 둘이 잘 어울리게 한다 이렇게 있으니까 찐 친구. 야 몰입감이 존나 쩔었어 그. 아 맞아 맞아 나도 보면 어 맞아. 아 너도 그랬어? 거기, 어, 나도 거기 상황에 막 빠지고 싶어. 둘이 간만 보지 말고 그냥 사겨. 아니 미칠 거 없잖아. 미칠 거 있니? 그럼 이거 어때? 그 사귀는 게 좀 뭐하면은 장기 렌터카 제도가 있잖아. 한 달 렌트 연애. 그래. 렌트 연애. 계약서 쓰고 나. 콘텐츠를 해서. 어? 괜찮네. 연애 렌트. 근데 그런 그 추접스러운 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사겨. 사귈 그래. 거 사귀고 해보고 아니면 빼라. 아니 좋은 추억이었잖아 별이도. 인정? 맞지. 좋은 뭐, 추억. 그 추억이 아 추억 아니었어? 에이 왜 전 여자친구를 언급해요. 그 너무 짧은 성공 아니야?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놓고 현지 얼마 안 돼서? 떠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려. 이 말을 코트 형이니까 할 수 있어. 코트 형 진결하고 있잖아. 나는 빠꾸 없어. 나는 너 나 좋아? 나도 좋아. 오케이 사겨. 땡큐. 이러고 마는데 야, 요즘 애들은 너무 이렇게 막 재고 비교하고 뭔가 인상이 틀리잖아요. 나는 좀 그거 아니야. 뭐예요? 내 스타일 아니야. 형은 아는 게 없으면 그냥 못 사겨. 배부른데 줘. 라면 예 라면 한 그릇만 더 줘봐. 아니야. 많이 들어온다 뭐가 이제. 예 잠깐만요. 쌤. 요거 좀. 뭐야? 달라는 대로 다 주네? 샐러드부터 뭐 다 돼요? 살 빼야지. 상어할게요? 어 이거 다 되네 이거. 아 진짜 광고대. 인호 오빠는? 나 뭐? 왜? 이거 뭔데?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 나? 난 누구든 다 오케이야. 아 둘이 잘 어울려. 둘이 잘 어울려. 어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돈 받고 해. 돈 받고 해 이거. 이거 아까 거야. 돈 받고 해. 아니. 나이, 얼마 다른데. 아니 나의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야. 그냥 하지마. 그냥 이건 무슨. 아니, 근데, 형, 뭐지? 그냥 이게 셀러부터 바지라이던데. 아 진짜 왜 그래 매니저. 아 나 워셔 얘긴 줄 알고. 이거 야 눈치 보이기. 야 그냥 하지마. 돈 받고 돈 받고. 야야야야손 아파. 아야야야 터뜨려. 아, 괜찮아? 마셔. 이거 마시면 싹다셔. 안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아, 아 노란 거 들어오길래 깜짝 놀랐네. 아. 미안다. 아, 설마 이 치킨 프라이드 참 잘하는 치킨은 아니지? 이 씨발 새끼 이거. 참 잘. 아! 아! 아, 나 말할게. 약간 남자 이거. 그 광고 투성이네 이거. 이 씨발 이거. 아니. 저 협박 받았어요. 후참잘 시키라고. 아, 씨발. 너 하하 형이랑 친하다면서. 어 친하지 않아. 하하 형이 거의 전속 모델이시더만. 아니 맛볶아? 맛볶아? 나는 관계없어요. 잠깐만 원할머니 보쌈 이것도. 아 자, 지금 형들 여, 죄송해요 진짜. 나 장난이에요. 진짜 장난이에요. 광고 없어요. 원할머니 보쌈. 광고 없어요. 아 진짜 아니야? 장난쓰세요 장난쓰세요. 매니저 개념이 없어서 그래. 광고 투성이네. 아 인호 오빠 얘기해보자. 뭐? 뭐? 뭐 마음에 드는 사람. 난 누구든 다 괜찮지. 진짜로. 오는 여자 안 막는다? 예? 오는 여자 안 막고 가는 여자 안 붙잡는. 오는 여자여도 어느 급이 돼야죠. 이 정도면 짱다급은 괜찮죠. 짱다도 좋지. 응. 그럼 둘이 사귀어 버려. 이거는 진짜 얘가 진짜 아 이거 진짜 나 진짜 답답해. 저는 우리도 답답해.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진짜. 잠깐 포로 나온 거 아니야? 망 같으면 진짜 다 빠지고 둘 남기고 싶어. 그러니까 너가 이게 필요한 거야 남순아. 진짜 어? 프로야. 이게 필요한 거라니까. 아니 사겨. 너 나 좋아. 나도 좋아. 땡큐. 너 사겨. 야. 방 뭐라고? 너 진짜 뒤질래? 뭐 했다고? 얘가 방송 잘하는 게 뭐냐면 아 이제 딱 말할게요. 방송 끄고 야 짱다야 너 나랑 영화 볼래? 너 뭐라 그랬어? 무슨 영화? 어 야 말해봐. 뭐 그냥 뭐 난 영화 안 좋아하니까. 아 잠깐만 그 영화가 언젠데 그날 방송하고 어 터지고 개새끼 앞에 영화가 들어오겠냐 이거. 하고 아 들어봐 하고 나서 하고 내 나서 말이 그 말이 아니 하고 아니 하지 마 아니 영화 내 말이 그 말이 아니 타이밍에 맞춰야지 영화가 어떻게 들어와 네가 남순아 그래서 네가 파산당한 거야 인마 아니지 그래, 네가 그걸 몰라서 그런 거니까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지 네가 그래 파산당한 거라니까 병신아 맞다니까 공명제는 뭐, 이 사람이 아니고 너야? 아 씨발 너무 답답하니까 로이조 젓가락질이 나온다 씨발 아 영화는 좀 그때 상황은 아니지 상황을 맞추면서 영화를 해야지 맞다니까 둘이 그냥 사겨 아 뭐해 넌 그렇게 생각해? 그냥 서로 마음 맞으면 사귀어야 된다고? 아 당연하지 난 어때?
마음이 시발, 진짜. 안 맞잖아. 난 맞췄는데. 난 네모야. 나도 네모야. 난 세모야. 어쩌라고? 어. 나 반영이야. 난 별표야. 나 미스틱이야. 저기에 집중하자. 근데 나는 오늘 1호가 어. 여기 짱다 또 부른 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치, 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오늘 몰려온 손님을 맞지, 나는 맞지, 추측을 했었거든. 추측을 했었어. 나는 알고 있었어. 말 안 해도. 맞지.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노출받을 때 짱다 오겠네 이랬지. 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 오늘 또 왔던 거는 약간 좀. 넌 무슨 생각으로 왔어? 나 그냥 와서 조린도린님 존나 당하고 이제 방송 재밌게 하면 되겠다. 아, 마음 아파. 짱다를 얼마나 모았어, 돈? 저요? 별로 못 모았어. 그럼 그만 돈을 어디다 갖다 썼어? 아니, 아무, 아니 그러니까 방송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니, 방송 전에도 뭐 알바 같은 거 안 했었어? 왜 웃어? 알바 못해? 알바는 알바 처음 보고 알바 했었지. 알바 죄송한데 그... 일반인 분 오셨구나? 왔는데 아, 둘이 그냥 사귄다고 해야 돼!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방송인들의 자리잖아. 왔다고? 어,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나보다 진짜 가족 같은 사이야. 어. 그래서 누구야? 나는 여자야, 남자야? 여자야. 어, 했는데 다 나가자. 됐어. 나 나갈래. 아니, 아니면은 내가 그냥 바로 집에 가라고 할게. 아니야. 내가 가야 돼. 나는 이렇게 해도 안 하지. 가자, 우리. 야, 이누야. 나랑 커트랑 할게. 그래. 아니야. 가지 마. 아니, 그게 맞아. 드디어 보는 거야? 그게 맞아. 자, 여기서 변하고 던집니다. 일반인 게스트. 이노의 절친. 그럼. 절친 노트 들어갑니다. 그래, 너 일반인 게스트. 나 이거 먹으라고 줬는데. 그래, 하고. 아, 얼굴이라도 보자, 아니. 갈 때. 아, 내가, 얘도 약간 인사하러 온 거야. 인사하러 온 거야. 인사만 하고 가. 얼굴 해야지. 방송인데 인사를 왜 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 빠져주면 이노가 존나 이상하게 돼. 뭐야, 너. 그치. 어. 아니, 괜찮아, 많이. 그러니까 우리 둘만 빠진다고. 왜? 아니지. 아, 왜 그렇게. 아, 스케줄 있는 사람 먼저 가도 돼. 상관없어. 이거 아니야, 가면 안 돼. 가지 마. 아, 일단 모셔, 그러면 난 보게. 아니, 그럼 모셔. 자꾸 말만 하니까 그러지. 모셔봐, 그러면. 문제. 그러니까 동생 이거 진짜 나는 좀 늦게 가도 되긴 해. 왜냐면 야, 의자 가면 좋아. 의자 이분이 그분이셨어요? 나는 늦게 가도 돼. 왜냐면은 어차피 가평 선배들 이거 하나만 줘, 이거. 나는 좀 이따 가도 돼. 하고 아, 진짜로. 나 왜냐면 혹시 모를까 봐 얘기한 거야. 드디어 보는구나. 그래서 진짜 여자친구야? 아니 너보다 더 친해. 아, 네. 어? 안녕하세요. 예? 저 본 적 있잖아요. 어? 아, 근데 이게 말 조심해야 되는 거 혹시 어디에요? 생일 파티 때. 누구 생일이요? 그 개그맨 오빠. 어? 저 개그맨인데. 압구정에서. 어, 저 마스크 살짝 저만 보고 내려. 그쵸, 인스타도 저 물어봐서 알려드려요. 내리고 오시면 안 돼요, 마스크. 아. 다 내려주시면 안 돼요, 마스크? 일단 제일 친한 동생이야. 근데 했는데 나는 맨날 얘기 들었다가 이제 뵈니까 진짜 이러시네. 마스크 계속 쓰고 계실 거죠? 아니 벗겠지. 너무 이제 뭐 하다 오셨어? 술 한잔 하고. 맞아, 자리 좀. 아이고, 그러면은 우리 저 남은이 또 왔어? 뭐 상황이 어떻게 되시나? 무슨 김밥 천국이야? 정신없어, 막 이게 그만 불러 될 것 같아. 그래, 이제 그만 저기 그만 불러. 제가 안녕하세요, 예. 그래, 앞으로 있어야지.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킹반인인데 좀 BJ라고 생각하거나 탑플랫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BJ가 아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마스크를 살짝. 근데 이게 불편해요. 이게 신대도 궁금해하니까. 나 말할게. 왜? 아니. 이게 좀 본인이랑 불편해. 나 일단 정리. 네 친구들한테 딱 정리할게. 그냥 조금 나대서 마스크를 못 벗겠으면은 자리가 불편해져요. 맞아요. 인정? 뭔지 알죠. 네. 벗고 이렇게 같이 노실 거면, 아니 그 마스크 벗고 노실 거면 깔끔하게 확 놉시다. 그래도 마스크를 안 벗었지만. 집업을 좀 벗어서 참 그 마음대로 타협을 하셔가지고 예예 다 안 벗었어. 아니야 똑같아. 그냥 잠깐 이따 가도 되잖아. 어우 이따 가도 섹시하시네. 그래 잠깐 이따 가 이따 가도 되잖아. 예. 잠깐 이따 가도 되는 거지 뭐. 협치 패션 좋아. 진짜 여기 BJ 아닌 사람도 있어요? 전 스님이에요. 네. 야, 나 이 느낌 그 느낌인데. 절에서 내려왔어요. 형 집에 수빈이 왔던 그 느낌 아니야? 누구? 내 집에 갑자기 수빈이 형 술 처먹고 수빈이가 갑자기 와버려가지고 난리 났었잖아. 아 진짜?
자, 몇 살? 저 27이요. 예, 이름이? 저는 이서영입니다. 하는 일은? 저 하는 일이요? 촬영이에요. 27살 촬영하는 이서영씨. 노도라는 어떻게 알게 됐나요? 저 엄청 어릴 때 알게 됐어요. 어릴 때면 미성년자 때인가요? 한 7년 전? 노도가 이성적으로 다가온 적이 있다 없다? 예스, 거기까지. 이성적으로 바라본 적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조금 있죠. 네. 둘이 썸 탄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답변 됐고요. 됐습니다. 이게 되게 묘하다. 아, 됐어요. 아니, 없는 게 딱 이렇게 그냥 딱 스쳤다 주말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 아니, 진짜 그런 게 없었는데 근데. 없어. 없는데 네. 그냥 남순이 그러니까 네 얘기를 존나 많이 했어. 맞지? 맞아요.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아, 또 나를 그 저것도 아니다. 맞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면은 하나 물어볼게. 김인호 오빠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정이 있잖아요, 사람이. 김인호를 알게 된 지 몇 년 됐죠? 7년이요. 7년 동안 기억나는 정 중에 가장 큰 정은 오빠의 정? 뭐 여러 가지 정 있잖아요. 어떤 정? 오빠의 정이요? 아니, 정 중에. 어려웠겠죠. 마스크 벗고 앉아 합시다. 네. 네. 마스크 벗고 앉아 합시다. 여기 아니, 아니 먹다 보면 아니야. 우리는 시간 없어. 마스크 벗고 한 잔 합시다. 만나는 반갑습니다. 일반이 어디서 방송 많이 출연하셔서 인플루언서야. 정 중에 정은 또? 떡정. 왜 여직공인데 왜요? 야, 그런 얘기 왜 여자 있는데. 좀 그렇지. 아, 그것도 괜찮지. 여자가 좀 민망할 수 있잖아. 마스크 한 잔 먹고 코트 가려고 했던 정이 뭐야? 만나서 반가웠는데. 나? 정 중에 정 뭐야? 선물. 정 중에 정? 어. 사줬어 이걸 또. 오, 디오. 디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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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누 집들이가 또 와주셨네. 괜찮았어요. 우리 언니 잔 좀 줘. 세 잔. 야, 잔은 한 주니. 저기 이게 니 술이야. 응. 술 옆에 있잖아. 어디? 어. 잔이 있어야지. 네. 노루님 잔 좀 주세요. 잔 좀 주세요. 근데 빈속이어가지고. 빈속이? 안주 좀 드세요. 다 세 안주예요. 네, 세 안주. 근데 짱다님이 약간 그 우리 이름이 뭐라 그랬죠? 서영 씨, 불편하시죠? 괜찮아요. 뿔님 왜 근데 뿔 아내들이 이미 뿔리예요? 네네 딸. 딸 있으세요? 아~ 유부녀. 아니 씨발 이거. 아 몰랐으니까. 유부녀가 아니라 강아지를 키우는데. 아 강아지. 강아지인데 몰랐네. 유부녀. 그래 몰랐잖아. 야 너냐? 야 너도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나 진짜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매너를 지켜주자 이거야. 아. 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종이 뭐예요? 말티즈예요. 말티즈. 말불리. 네. 말불리. 어떤 면에서 말가? 아 제 미안. 아 근데 약간 우리 저 말불리 아 뭐야 이게 저기 오고 나서 약간 뿔리가 아 뿔리 이름도 까먹었네 저기 땅다가 약간 좀 견제를 하네. 그런 거 없어. 아 절대 없어요. 없어? 네. 야 뭐라고 하기 노노. 뭐라고 하기 노노? 뭐? 아이고 네 여기 있어요. 테니스 심판 갖고 좋네. 아니 씨발 목소리가 참 아름다우시네요. 자작해가지고 ASMR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코트님 알아요 혹시 노래하는 코트?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봤어요? 실제로 노래 잘하시는 분. 아, 완전 잘.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개그맨 죄군. 실제 보니까 되게 네. 얼굴이 작으시네요. 맞죠? 아, 네. 네. 몸이 크니까. 뒤에 알아요? 한 번 봤어요 한 번. 제 이름 알아요? 다들 피세요? 최군 개명. 다들 피세요? 아, 안 피요. 안 피세요? 네. 아, 저 오랜만에 아까 처음 만났는데 밖에 잠깐 얘기 한번 할까요? 아, 왜 네. 얘기를 해? 아, 나 이분 보고 싶었어. 야, 마스크 벗었어? 벗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아니, 벗어도 이쁜데. 아, 나 보고 싶어. 내가 한번 얘기 한번 할게. 나가서 나 확실히 꼬셔줘. 걱정하지 마. 꼬셔줘. 인스타 팔로워가 몇 명이지? 80몇만 명. 와, 알고 개새끼야, 개동무. 아이씨. 아, 왜, 왜? 너, 네가 아껴? 아, 정말 제가 정말 친동생. 아니 친동생인데 왜 뭐 어깨동무 하면 왜 안 돼? 창현이 형이 하면 왜 돼? 나 궁금한 게 있어. KBS 친동생이 왜 방송에 그게 아니라 집들이라고 해서 오늘 그 연락을 한 거야. 왜? 그냥 받을 거 받았으니까 이제 보내면 되지. 그렇게 정 없이 살면 안 되잖아.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정이 없어. 정이 너무 많아. 정 중에 정은 역시? 정이 너무 많아. 예? 말하지 않아도. 아니 근데 이게 정말 내가 정말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아 근데 인호가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원래 집들이 하잖아요. 정신없고 챙겨야 될 사람 많으니까 예민해질 수 있는 건데.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챙겨?
아 근데 그건 맞지.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 뭔가 너한테 특별한 사이야? 아 절대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정말. 예. 형님한테 되게 학궁 같은 사이. 그러면 버리는 카드네. 버리는 카드인데. 형님이 제일 아끼는 사람 누구죠? 여자. 핫세. 핫세너급. 핫세. 네, 진짜 근데 그거예요. 네. 그렇게 아끼는데 왜 네 방송에 안 불러? 새끼야. 징징대는 게 존나 싫어. 인간성이 있으신가 봅니다. 아니야. 이채희. 아, 저 개소리라는 거. 불렀어. 아니, 불렀는데 이게 나는 그거였어요. 내가 서영이가 되게 아끼는 동생인데 까놓고 말하면 남순이랑 한번 엮여주고 싶었어 사실은.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아 이분은 남순이 소개시켜 주셨어? 네, 네, 네 솔직하게. 맞아요. 네. 남순이는 소개시켜 주셨고. 네, 왜냐면은 남순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나도 알고 서영이를 좋아하니까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서영이도 집들이 한번 오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서영씨가 남순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모르죠 이제는. 근데 굳이 방송 중에 와 뭔가 따로 이유가 있었나? 뭔지 아는 거야? 씨발 형 아니, 너가 뭔데 지금 뭔데라고 나한테 뭐라 해 호스트 지금 뭐? 아, 할 수도 아니, 있지 아니 와 뭐가 수 있지? 나는 게스트니까 DJ야 뭐 할 수도 있지. 형이 나한테 자꾸 지랄해. 아 해줄 수도 있잖아. 왜 그래 형이 나한테 지랄해. 내가 해줄 수 있잖아. 죽은 정보 어제 내 편 진짜 아무도 없는데 내가 이래서 씨발 연보성을 좋아하는 거야 씨발. 내가 이래서 연보성 아니 진짜 내가 이래서 불러 존나 연보성 그 생리할 때 그 대사 같다. 내가 이래서 프로 BJ들 찾아. 어서 존나 야 혐지수 올라오는데 인호야? 네? 아, 아, 뭐. 그런 이유가 있죠. 야, 근데 잘생겼다. 피곤하다. 별풍선 한번 봐. 빵긋 웃게 된다. 그래. 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진짜. 옛날 너 일할 때면 이틀에야 벌어야 되는데 오늘 하루에 벌었잖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추정아. 응? 한잔하자. 오빠랑 원샷 할까? 오케이, 오케이. 좋지, 좋지. 오빠랑 원샷인데 왜 채팅창 뭐니? 응? 아, 민심 체크해야지. 아, 18 진짜 이제 또 솔직히 말할게. 좀 재수없다 너. 그래,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얘 재수없다고. 근데 내가 얘기했지. 재수 안 없으면 인생 못 살아. 아니. 맞아요, 근데 이 맞아, 맞지, 맞지. 야, 내가 뭐 씨바 제이플라랑 술 먹냐 지금? 그니까. 어떻게 먹어 제이플라를? 어? 아, 이거 민심 저렇게 비싼 쪽에 왜 자꾸. 순이 살려줘. 아씨나 나눴다고 왔어. 나 다녔어. 벌써 야 짱다야 꼬셨어. 아 나 일로 있어. 네 전화해봐. 보냈어? 어? 보냈지. 아 갔어? 진짜로? 따로 보자고. 오. 전화해봐. 아 진짜 저걸. 아니 너 보냈냐고. 어? 보냈지 바로 전화 따고 번호 따고. 전화 오면 니네 집 가 있는 거지 개새끼야. 어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빨리가? 갔다고? 다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새끼야. 갔어 보냈어 왜? 아 여기서 여기 껴가지고 역시 방송감 좋아 와룡. 괜히 놀러 와서 연복 필요 없잖아. 와룡 인정. 괜히 너 챙기려서 연복 필요 없잖아. 맞다 맞네. 역시 포토 똥바지. 이 똥 안 가던데. 씨 여기서 너랑 친한 사람 너밖에 없어가지고 연복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딱 가자. 인정 인정 어. 인정. 오 킹 남순 먹자. 이모야 앉아. 오케이. 근데 안 터지나요? 맨날 화이트 형님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이님. 근데 이제 10만 개 이제 목표는 지금. 아 또이님 감사합니다. 지금 먹어도 돼. 나 공사 축하해. 진짜 놀랐어. 네. 엘리베이터가 앞에서 열리고 뒤에서 열리더라고요. 나 이런 데 처음 봐. 아, 여기가 그 강남에서 거의 1등 집. 그래서 야, 많은 1등? 분들이 추락사하셔. 아 잘못 내리면. 야 무슨 족 같은 일이야. 오인도이님 감사합니다. 안 받을 거 같은데. 아 비쌌잖아. 왜? 아니야 아니야. 몇 비죠? 어? 인호 약간 당황했나? 아 근데 아유. 자꾸 저렇게 프레임 씌우면 진짜 안 삐졌던 것도 삐져. 맞아 맞아 맞아. 가만히 냅둬야 돼. 가만히 냅둬야 돼. 그 인호도 화를 가라앉힐 때까지 가만히 냅둬야 돼. 약간 서로 다 사상관이 틀리고 있는데 그래. 어. 화를 좀 가라앉힐 때 동거야 그거 진짜 보낸 게 난 궁금한 거야. 신기한 거야. 아 진짜 보냈냐고? 여기 있어 이 새끼야 저기. 오잉도잉님이 안 보냈다고? 야 별풍선 저분 좀 이게 닉네임 읽어드리고 아, 계속 쏘시는데 고맙습니다. 자꾸 넘기면 안 돼. 감사합니다. 남선이는 별하고 만들려고 일부러 지금 빌드 한 건데 아니 내가 같이... 따로 부를 거야 이 새끼야. 근데 그게 아니라 추정이가 존나 질투하더라. 어? 얘가? 개소리야 추정이나 아 추정이는 안 그래. 맞죠 질투하는 거야. 아 일단 짱다 표정이 존나 그 무슨 똥 먹은 표정하고 있더라고. 아니야. 계속 아니 술이 써서 써면 어? 술이 쓰던가 맞아? 속이 쓰린 게 아니고?
아, 그럼 너는 추정이야. 제 분리맘이 하나, 둘, 셋. 나 분리맘. 나는 세 번, 나는 세 번 슈퍼 던지고 안 넘어오잖아? 나는 얄짤 없어. 짱대야, 난 뭐야? 난 짱대, 짱대 한다. 진짜 알지? 알았다. 나는 이제 너랑은 진짜 얄짤 없어. 얄짤 없어. 너도야, 얼음 좀 여기에 많이 좀 퍼주고 나. 병신들 같아, 진짜로. 얼음, 내가 아, 네, 아, 네. 미안해. 분리맘이 얼음 퍼달라고. 엄청 예쁘더만, 진짜. 아니 그걸 나한테 주면 안 돼? 아 미안하다. 야 내 앞에 있다. 이면 형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주지수님. 마음 주지, 몸도 주지, 쓸게 다 주지. 주지. 맞아. 주지. 아 은호가 고백했다고? 불리맘님한테? 맞아? 누구? 은호가랑 불리맘님 뭐 있어? 걔는 한 100명이 했어. 아 또 은호였어? 걔는. 그렇게 묻은 게 아니야. 그러면 걔는 고해성 사듯이 고백하는 애. 한 명만 걸려. 아 맞아. 뭐? 아 짱다요? 아 짱다. 아 짱다. 아이 뭐 저도 뭐 자꾸 채팅창이 그러니까 바로 이해 못할 수 있어. 아 짱다한테 고백했다고. 코트 씨는 오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술 먹방을? 아이 저는 오늘 정말 재밌게 즐겼어요. 정말 그래요? 재미없는 얘기만 계속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 잔바리 토크가 많이 힘들다고 하셨었는데. 네 아무도 나는 관심이 없는 얘기들만 자꾸 하니까 정말 재미가 없네요. 혹시 집에 지금 바로 가고 싶진 않으세요? 당장 가고 싶어요. 어? 먹성이랑 비슷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아 진짜 코트 형이랑 최군 형이 똥꼬쇼 한다. 아니, 아니에요. 그건 맞아. 아니야. 근데 근데 이 정도 똥꼬쇼는 이건 괜찮아. 진짜 똥꼬쇼는 시조새 같은 가서 해야 하는 게 진짜 똥꼬쇼야. 많이 힘들었지. 또 똥꼬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이거 알지? 시조새 진행하는 방식 그때 똑같아. 이멤버야. 김인호 나 코트 있었어. 시조새 진행하는 거 봐. 보통 나는 자 여러분 오늘 노래하는 코트님 그리고 김인호님 모셨고요. 함께 음악 콘텐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잖아. 걔는 진행봐. 와 혼났다. 아, 저 맞아. 아. 발전 딸이 됐나요? 그래 네가 오디오 채워 봐. 나한테 연명해 봐. 나한테 연명해. 아, 조심 좀 그만 좀 했어. 왜 이렇게 느려? 이 새끼야. 그래서 좀 그 옆에 있던 시애기가 존나 뭐라 해. 그 새끼야, 네가 채워. 맞아. 그래 방송이 3으로 간다니까 약간 내가 진행하는 모습 한번 보여줘 봐. 그거 자? 이거 뭐 있어? 내가? 한 번만 더.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하는 술방송 아 여러분들 일반인 게스트를 우리 지켜주기 위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짱단이 나가면 우리 지금부터 재밌게 놀아볼게요! 와 이런 게 멋있어 진짜. 아 근데 이거는 재미없어 내가 느낀 건데. 아, 재미는 없는데 아니 멋있지. 재미는 없는데 진짜 멋있어. 영민이잖아. 진짜 멋있어. 아니야 진짜 멋있어. 진짜. 나는 니네 보면서 많이 느꼈어. 나는 남순이가 옛날 나한테 너 아프리카 복귀하면서 이 새끼가 맨날 나 붙였고 형 왜 안 해? 뭘 안 해 이 새끼야. 아 다 알아 씨발 하면 형 존나 잘하잖아. 아니 형 너 옛날 그랬잖아 형 맨 합방할 때마다. 아 형은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긴 맞지. 아니야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근데 네가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야. 네가 그 공채 개그맨 그 타이틀만 떼. 인정. 어 그거 뭐지 또 약간 연예인병 계속 존나 오죠. 아직도 못 버려. 아 근데 나 안 버릴 거야 앞으로. 언제까지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 자기 언젠가는 위로 비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 거야. 주장 오빠 수상하는 안 버릴 거야. 근데 인방 감성 또 그게 또 아니니까. 근데 형 뭐 남의 인생을 뭐 왈가왈부 할 수는 없고 딱 그치? 중간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겉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씩 만져주면 돼요. 얼음 연보성이랑 나랑 중간 채민영아 나랑 중간 완전 친한데 진짜. 야 너무 많은 거 이제부터 사운드스 아니야? 노척척 사운드스? 응 노척척하기? 그럼 뿅망치 가져와 존나 때리기. 아니 저 취했어요. 이제부터 시작 아니야? 그래 아니 네 취한 거 내가 억쟁이 다 해줄 수 있어. 그냥 두통 까면 돼 존나 너 취했으면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나 믿고 가. 지금부터 시작이야? 어. 나 믿고 가. 어? 지금부터 시작이래. 난 지금 끝이야. 아, 아 진짜 여기서 누가 취해도 내가 다 말려. 내가 있을래. 아 근데 취한 거 맞는데 여러분들. 원래 취하려고 술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취할 거면은 딱 깔끔하게 10분 20분 딱 취한 거 존나 그냥 헬파티 보여주고 딱 끊는 거 같다가. 근데 이쁘게
취해야 돼. 아 그럼 아 이쁜지 알지? 이쁜 취해야지. 당연하지. 어 주사가 근데 이쁜 주사가 있어야 돼. 취한 건 아름답게 취해야지. 담배 하나 피자. 와 진짜 더럽게 못생겼다 이러고 있으니까. 와, 와 진짜, 진짜 주상아. 나랑 키스할 수 있어. 주상아. 어? 응? 나 키스할 수 있어 나가. 그래. 어. 아 왜 방해해 형 나 키스 할라 갈래? 시간 할라 그랬는데. 아 지금? 주상아. 어? 아, 너 취해서 나는 수찬 여자랑 키스 안 해. 어. 맨정신의 여자랑 하지. 어. 나가 나가. 닥쳐. 아 아니다. 야 코치가 나갔으니까 너가 앉아라. 내가 나갈게. 알았어. 그래 맞아. 어? 그럼 나 나가서 남들 키지 뭐. 남들 키고 싶은데. 어, 갔다 와. 나 수찬이 얘기 좀 할게. 벌리만 입 말. 아니 씨발로. 아, 아, 그러지 마. 우리 둘이 얘기하자. 아, 그래, 야, 추정아. 아, 야, 야, 추정 보죠. 야, 자, 올려봐. 야, 해봐. 남자도 없대. 아니, 나는. 추정아. 왜 그래? 나는, 나 솔직히 얘기했던. 채팅이 얼린다? 아니, 얼리고 말고를 떠나서 나는 솔직히 내가 지금까지 만난 비디오들 중에 속 얘기한 사람 이 오빠밖에 없어요. 맞아. 진짜로. 어. 진짜 내 모든 걸 걸고. 어. 내 진짜 완전 밑바닥까지 드러낸 사람은 이노바밖에 없어. 그걸까지 왜 얘기해? 아니 그 정도로 믿는다 이거지. 아니 억결이 아니라 왜 자꾸 남이랑 엮으려고 하냐고. 너 추정 절대 아니에요. 예, 저 추정이 진짜 좋은 남자 왔으면 좋겠다. 왜 그래? 아니 우리 둘은 아니야. 어 절대 아니야. 우리 둘은 아니야. 우리 밑바닥까지 너무 많이 봐서. 그럼. 어 그건 아니야. 뭐야? 아 왜 이러세요? 이게 해보자. 내가 씨발 이게 여자랑 둘만 있잖아. 그 나는 내 친동생이 있어도 이렇게 봐. 아 미안하다. 어 미안. 아니 그거는 솔직히 인정해. 내가 그래서 인호 오빠랑 방송하기 싫었어. 아니 솔직히 우리 둘이서 예를 들어서 서로 때려 그래도 솔직히 웃길 것 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싫었어. 추정이 나랑 그러니까 내 속 얘기를 더 먼저 했어. 맞지 인정? 응 인정. 어, 진짜로. 근데 얘는 근데 진짜 믿을만한 애라니까. 진짜 믿을만한 애야. 얘는 먼저 나한테 연락 왔어. 오빠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나 그거 감동 받았어 진짜로. 우리 둘은 진짜 완전 찐친이야. 아 인정. 아 진짜로. 내가 솔직히 그럼 한마디 할게. 꽃배랑 셀까? 그건 싫어. 아 이 씨발 찐친. 오빠 근데 그건... 뭔 찐친이야 너. 아 너, 그건 뭔 미안해. 찐친이야. 그건 미안해. 얘도 이상한 거라 얘들아 맞지 인정? 꽃배랑 뭘 친해. 그거 생각든가. 아니 나는 솔직히 아 꽃배랑 나야. 둘 중에 고르자고? 어. 아 둘 다 아니야 그럼. 아 한 명만. 아 둘 다 고르자고 아니야. 둘 중에 바닥에 빠졌어 누가 고를 거야. 나는 근데 지금까지 만난 BJ 중에 아니 아 됐어. 한 명만 골라. 한 명. 둘 중에 그 친구랑 나랑 바다에 빠져서 누구 갈 거야? 나도 죽을래 그냥. 아 그 정도라니까? 어 들어오세요 형님. 예 들어오세요 형님. 아니 진짜로 나는 진짜 둘 다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은 사람이야. 오빠가 그래서 소개시켜준 거잖아. 둘이 잘 맞을 거 같아. 아 그럼 아예요. 잘 맞은 거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둘 다. 나 12시 넘어서 아름이 생일이야. 난 진짜 가야 돼. 아, 오늘 가야지. 너무 이사 축하하고. 가야지. 다음에 또 같이 만나자. 아, 네. 신영 언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 아름님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형님. 어이. 들어가세요. 순아 먼저 간다. 나 아름이 생일해. 아, 야, 형들 이렇게 뭐, 집들이가 원래 뭐 이렇죠. 한번 가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솔직히 둘 중에 고르자. 훌리마운데 짱다? 너 짱다지. 그런 거 아니야. 훌리마음이나 너나 나한테는 친동생이라니까. 진짜야. 둘 중에 고르자면. 아 근데 난 솔직히 좀 의심했어. 뭘? 왔을 때 어? 왜 1번이 방송해까지? 그게 되게 겉으로만 생각해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여길 안 될 것 같지 바보야. 인정?
맞잖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고 있으면 내가 여길 왜 데리고 와. 근데 진짜 근데 늑대, 맞는 말이야. 맞아, 늑대 새끼들 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를 하이에나들 사이에 데리고 온다고? 그럼 바보지. 근데 진짜 맞는 말이야. 아, 질투심이 아니라 둘이 사귀는구나. 누구랑? 짱다? 안 불리만 아이, 절대 그건 절대 아니지. 아, 의심했지. 짱다는 왜 데려왔냐고요?